성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 세 사람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. 겟세마네 언덕에.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죠. 여기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을 질책하는데요. 그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, 천사들이 성배를 들고 있는데 저 성배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될 예수님의 운명을 상징하기도 하죠. 바로 여기에 작은 성경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조각입니다.